선생님 좀 어떤 생각 하시죠? 네. 이렇게. 오늘은 연예인분들이 다니는 강남 왁싱숍 하우스 왁싱 강남점에 왔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러 왔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우스 왁싱 강남점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고객 대기실입니다. 다양한 연예인분들이 오셨었네요. 100% 천연 제품이라고 합니다. 고객 대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고객 차트를 작성하고 왁싱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왁싱룸입니다. 룸 안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한 뒤에 왁싱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연예인분들이 다니는 왁싱샵 하우스 왁싱 강남점에 왔습니다. 학동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왁싱 받기 전에 뒤에 보시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샤워가 끝나면 이 샤워 가운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여기 있는 벨을 누르거나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빨리 샤워하고 왁싱을 받아볼게요. 여러분 샤워를 끝냈고요. 이제 왁싱을 받으면 됩니다. 이제 벨을 눌러보겠습니다. 짠. 살짝 들어보실게요. 네. 오, 벨랑 같이 진행해드릴게요. 네. 이때 왁서님이 너무 예쁘셔서 제가 긴장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어요. 유튜버랑. 아.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알겠습니다. 잘 참으시네요. 별로 안 아픈데요? 잘해주셔서 그런가? 실력이 좋으셔서. 요즘 어떤 생각 네. 하시죠? 네. 이렇게. 아, 그래 진짜 괜찮으시네요. 아, 여기는 조금 아프긴 하네요. 그쵸, 여기는 네. 진짜 내가 해드리면서도 좀 아플 것 같아요. 야, 되게 아파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재밌지 않나요? 네. 근데 소리 지를 정도까지는 안 아파요. 그쵸. 근데 꼭 방송 촬영만 하러 오시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다들. 아. 진상 뭐 남자도 눈썰을 이런 거 많던데 아, 여기는 네 그런 분들은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그런 글들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남자 손님 중에 자기 거 크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본인 게 크냐고요? 예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저는 안 궁금한데 방송 때문에 아. 아. 네. 당당 살짝 드시고 놓치고 창문 들어갈게요. 네. 미용실은 이제 선생님을 지정하잖아요. 네. 왁싱샵은 안 그런가요? 저희는 보통 랜덤 마스터로 돌아가고요.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고객님하고 딱 맞는 관리사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정 관리가 가능은 하세요. 아. 네.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으시죠. 아. 지정 관리를 하시면, 뭐, 아니면 논현점을 오시든, 왕십리점 오시든, 홍대점 오시든, 몇 시에 오시든, 그 지정에
그 선생님이 되게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 네. 분도 괜찮으세요? 이제 막심으로 안 된 짧은 헤어를 트리징 해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방침이 마지막 한 올까지 안 남기고 다 뽑아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막심 시작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 여성 손님 중에 네. 남성 왁서분을 특별히 찾는 분도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네. 아, 여기는 강의 같은 거 해주시나요? 어떤 강의요? 왁싱을 배우죠, 하고자 하는. 아, 네, 왁싱 교육도 진행하죠, 전문가 교육. 아. 저희 쪽에서 받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이 원장님이 왁싱 업계에서는 또 유명하신 분이셔서. 아. 의미가 많아요. 여기서 쓰는 제품은 다 천연 제품이에요. 그쵸. 왁싱은 다 되셨고요. 네. 풋케어 들어가 드릴게요. 코알리가 네. 미백 관리랑 탄력 관리랑 그다음에 인그론 헤어를 예방해드리는 인그론 트리트먼트 관리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네, 네. 뭘로 들어가 드릴까요? 인그론 그거. 인그론 네, 트리트먼트로요. 네. 이거 봉 잡으실게요. 흡수 잘 되라고 잡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손 찌릿찌릿하면은 말씀해주세요. 네. 전기 이용 건가요? 아니 아니 전기는. 아따 뻥이야. 뭐예요? 들어갈게요. 네. 좀 차가우실 거예요. 시원하신가요? 네. 묽은기는 빠르면 3, 4시간이면 다 가라앉으실 거고요. 네. 오늘 좀 피부 안 좋으시거나 왜냐면 안 좋다고 하시면은 3, 4일 정도까지 가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샤워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 따뜻한 물보다는 좀 시원한 물로 아, 네. 가볍게 물로만 샤워해 주시고요. 네. 바디워시나 청결제는 내일부터 사용해 주시면 아, 되세요. 네. 2, 3일 동안 땀 흘리는 운동이나 트레이닝이나 사우나 수영장 침실 방습하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없어요. 없으세요? 네. 솔로예요? 네. 바쁘셔서 그런가? 글쎄요. 근데 유튜브나 그 블로그에서 사진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녀 왁서님께서 실물이 더 잘생겼대요. 이게 나야.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늦었네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시면 꼭 네. 같이 오셔서 네. 커플룸에서 네. 같이 관리 받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지금 약팩 네.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진정팩 하는 중입니다. 마무리 진정팩이 끝나면 왁싱이 끝납니다. 왁서님께서 케어 제품 다 발라주시면 옷 입고 나가면 끝입니다. 미녀 왁서님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힐링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연예인분들이 찾아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력 좋고 친절해서 힐링이 되는 하우스 왁싱 강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 되셨고요. 네. 바로 옷 입고 나가시면 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